We now have a simple apple shape. Let's add a curve in the middle at the top of the apple. 안녕하세요. 제주 수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처럼 집에서 대금도 불고 편집도 하고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없는 분들에게는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증이 제대로 올 것 같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오늘은 좀 재미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어린이를 위한 제품인데요. 막상 제가 사용해 보니까 어른이 사용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컬러링북 작업을 하는 동안은 복잡한 것들을 잊게 되는데요. 이 제품이 딱 그렇습니다.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마음을 안정시켜 주면서 영어 공부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오늘은 그림 그리는 로봇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미니언즈 같은 느낌으로 아주 귀엽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품을 보면 알겠지만 외계인 같으면서도 뭔가 징그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의 마이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계속 보면 익숙해져야 하는데 이게 참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로봇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쪽은 압축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로봇이 계속 움직이면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겠죠. 압축고무로 위치가 잘 고정돼서 안정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눈인데요. 눈처럼 보이는 카메라입니다. 이곳에 함께 들어있는 카드를 가까이 대면 로봇이 QR코드를 인식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듭니다. 뒤쪽에는 메인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전원과 볼륨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버튼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리면 전원이 켜지고요. 계속 돌리면 볼륨이 점점 커집니다. Power on. Can you help me to set up the pen? Press any button to go on when you are ready. 머리에 있는 세 개의 버튼은 로봇 작동을 위한 버튼인데요.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한참 그림을 그리는 로봇의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림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가운데 버튼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전 단계 그리기를 반복합니다. 괜히 로봇이라는 말 때문에 사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인 만큼 사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Now that you have an ear shape, repeat this shape on the right. Okay, let's add some details. Draw a short curve in the right corner and a long curve on the left side of the peach. 이 제품은 구성품이 상당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림책이 총 4권인데요. 수준별로 단계가 나눠져 있어서 쉬운 그림부터 어려운 그림까지 연습할 수 있고요. 로봇이 없어도 책을 보고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습니다. 로봇이 읽을 수 있는 카드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림 카드 24장, 숫자 카드 10장, 알파벳 카드 26장이 들어있고요. 이 제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과 수학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카드가 4장 들어있습니다. 이제 로봇 선생님께 그림을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겠죠. 그림을 배우기 전에 로봇에 팔을 연결해줘야 하는데요. 팔은 부착하기가 너무 쉬운 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찰싹 달라붙습니다. 팔을 연결할 때 실수할 가능성은 0%죠. 팔을 연결하고 메인 전원을 켜면 펜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함께 들어있는 펜을 연결하면 되고요. 펜 위치는 펜 끝이 종이와 맞닿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요. 펜 위치를 잘 맞췄다면 고정장치를 돌려서 펜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Power on. Can you help me to set up the pen? Press any button to go up when you are ready. Dear 로봇 선생님께 그림을 배우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설명이 좀 길었죠? 그럼 어떤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우선 가장 쉬운 사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Let's learn to draw an apple today. First, let's begin by drawing an ear-shaped line. Make sure you have a big half circle at the top. And a smaller half circle at the bottom. Now that you have an ear shape, repeat this shape on the right. Don't forget to connect both shapes together, top and bottom. We now have a simple apple shape. Let's add a curve in the middle at the top of the apple. This is the stalk where we will later add a leaf. Now you've drawn an apple. I have one more challenge for you. Do you know how to spell apple? Can you use letter cards to spell it out? What's the next letter? Great, the first letter is A. What's the next letter? Great, the second letter is P.이게 한번 체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형태는 분명 어린이를 위한 교재인데 영어 듣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레벨이 상당히 있는 영어인데요. 억양도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 발음이 아니라 영국 발음입니다. 제가 어른이 사용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영어 때문이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영어도 배우고 완전 일석이조죠. 그림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픽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로봇의 아래쪽을 보면 메모리 카드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입력된 궤적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손그림 느낌보다는 프린터로 뽑아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팔의 흔들림 때문인지 선이 깔끔한 느낌은 아닌데요. 작고 복잡한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제 그림 실력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림과 함께 수학도 배울 수 있습니다. 수학보다는 산수에 가까운데요. 로봇이 그림과 함께 숫자까지 써가면서 친절하게 덧셈을 알려줍니다. Hello again. I'm very happy to see you today because it's time to go to the zoo. Which animals will we see in the zoo? Let's take a look. Let's go to the ocean park first. Look. There's a shark in the water. It's huge. Looks like this shark is 5 meters long. Do you know that shark can grow to around 65 feet and weigh 50,000 pounds? They grow new teeth very frequently. During their whole life, they will go through more than 10,000 teeth. Look! There's a penguin on the other side. Can you help me to count how many animals there are in total now? That's right. Well done. One shark plus one penguin equals two. There are two animals now in the zoo.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의외로 재미있지 않나요? 로봇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고 같이 함께 놀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은데요. 문제는 역시 영어입니다.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로봇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오답을 말하면
엄청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혼자 몰래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5만원대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제품인데요. 로봇의 말하는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QR코드를 읽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진짜 다양한 종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수학뿐만 아니라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깨알 같은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영어라는 게 함정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아이들도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지만 어른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자칫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살짝 부끄러워질 수도 있지만 뭐 이번 기회에 아이와 함께 영어 공부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